뭐예요? 축구화. 파격? 아니. 어? 대박. 난 성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남일 감독님 인터뷰 되는 거예요? 아니 가면 돼. 그냥 가서 얘기하면 야 이거 주신 분이라니까 나한테. 우리는 승리하리라. 성남 성남 우리 모두 하나 되리. 나의 성남. 성남 화이팅! 성남 시민이시죠? 영간 회원. 라일라라라라라라라. 영간 회원. 야 영간 회원. 야 영간 회원님. 야 대단하십니다. 출입장 쓰고 응원 홍보. 예. 네. 이거 맛 이거 한번 찍어보셔야 될 건데 열. 네. 제가 약간 열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상처럼 36.6도 정상. 아 예예. 예.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어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 전 직장 운동부라 웨이트장이에요. 직장 운동. 네. 아 여기서 그러면 시민들도 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어. 성남시 유튜브 홍보 영상인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이름 또 박소현. 그럼 나이가? 저 19살. 19살. 고등학생인 거예요? 네, 고3인데 학교 안 다니고 바로 실업으로 들어왔어요. 아, 실업으로? 그럼 뭐? 테니스. 아! 하! 꿈이 뭐예요, 꿈이? WTA 탑 10 안에. WTA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성남시에서 진짜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생해서 홍보 좀 확실히 해드릴게요. 박소현 선수 화이팅! WTA 탑 10! 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성남. 난 7번을 좋아해. 7번. 안녕하세요. 성남 FC 홍보해 주려고 온 생생맨 조충현이라고 하는데요. 연습 이제 곧 되죠? 네.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는 장비 담당하고 있어요. 장비 담당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선수들 그 훈련할 때 편하게 하라고 세팅해 주시는 거구나. 아, 예. 장비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재. 랄랄랄랄랄랄랄라. 나의 성남 안 하시네. 원래 그 서포터 참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의라고 전 알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해야지 홍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생생내기 힘들어. 마스크 쓰고 있어. 지금 호흡도 곤란한데 지금. 혼났어. 미안해요. 야 이런 거 봐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잔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딱 뿌리는 거예요. 구단주가 시장이시라 그러지 성남FC 이런 관리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거든요. 이게 경기력에도 굉장히 나가래잖아. 성남FC 이런 관리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생생매이랑 좀 얘기 좀 해줘. 홍보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이제 내가 끌어줘야겠다. 성남시에서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제가 끌어드릴게요. 지금 여긴 성남 마라톤 클럽에. 성남 마라톤 클럽에서 신입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입 모집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아, 또 이렇게 홍보했네. 안녕하십니까? 제 초면인데. 저... 팬입니다. 네네. 제 초면인데 좀 친해? 그냥 가서 얘기하면 야 이거 주신 분이라니까 나한테. 좀 약간 인터뷰 제가 간단. 어디 가십니까? 아 가지. 아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선배님한테 받은. 네. 주셨는데. 언제? 제가 회사 나오기 전에 받았는데. 그거 모르셨나봐요. 발 사이즈 280이죠? 75. 그래? 근데 이거 저 주셨는데. 맞네요. <맞는 거. 웃음> 저 선배가 주셨어요. 형수님. 아, 예. 네. KBS 아나운서 조충현 38기. 예. 네. 근데 회사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연락하셨습니다. 예? 네? 연락. 형님 이렇게 뵐라고. 재미없다. 아니. 진짜 재미없다. 아, 예. 어떠세요? 요즘에? 그래도 처음에 시작은 그래도. 좋았는데 초반에 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상대 그 팀들이 의지하고 많이 네. 그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대응을 어떻게 보면 또 잘 못한 거야. 그 팬분들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일단 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 중에 또 이런 함성 소리라든지 예. 박수 소리가 아무래도 또 선수들이 힘들 때 네.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네. 시즌 끝나기 전까지 꽉 찬 운동장에서 한번. 어때 그럼 제가 어때 홍보를 위해서 제가 좀 더 도와드릴 게 뭐 있을까요? 네? 그럴까? 김남일 감독님께서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성!
성남 성. 성남 FC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아 나 이제 나올 것 같아. 뭔 나 남. 남. 마미 감독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인사드렸던 영간 회원 성남 시민이시죠? 영간 회원이라고. 영간 회원. 야 영간 회원님. 야. 잠깐 인터뷰 가능하겠습니까? 혼나 혼나. 사모님한테 여기 계신다 혼나니까. 그럼 연간 회원을 하신 지는 얼마나 해준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신 거는? 1화일 때는 응원을 안 했어요, 성남을요. 종교를 관여를 안 시킨다고 했는데 관중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관중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다 참패를 했거든요. 시민 구단으로 있는다만 해도 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고마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전화 오셔요. 성남시 홍보 지금 하고 있는 생생맹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뭐 성적은 지금 어떻다? 성적은 지금 성남이 좀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네. 저희 젊은 애들이 96년, 97년 동갑내기들도 많아가지고 잘 놀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놀러 어딜 다닙니까 주로? 뭐 SNS 보니까 이제 맛집 투어 하고. 팀장님이 그런 거 다. 아 그럼요. 검열하시는 검열은 안 하고 그냥. 양동현의 어떤 이런 피땀 눈물. 경기에서는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 이런 것도 어필하고. 그렇죠. 근데 피땀까지는 안 흘리는데. 일단. 너 성남 TV 너 유튜브 채널 구독했니? 예 했어요. 오 성남 시? 어 성남 FC 말고. 있어요? 네 아무튼 양동현 씨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의미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성남시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렇지. 아무도 모를까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그렇지. 저도 알리고. 그렇지. 성남시도 알리고. 좋다. 저희가 지금 팬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팬 사인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인을 좀 해드리는. 저희 성남 FC 원탑 양동현 선수와 저는 그냥 생생맨 조충현입니다. 아마 네 안녕하세요. 상호. 상호야 스트라이커 한참 겨운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유치한 자리에. 아 아닙니다. 이거 약간 선배님이 뭐라고 해서 강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잘 보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뭔가 한 번쯤은 출연하는 것도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 좋은데 출연을 시켜줬어요. 밑에서부터 아 나는 이런 꿈이 있네. 야 이거를 홍보 영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메시가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몰라요. 메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메시를 안다고? 아줌마 이렇게 모자 다 눌렀을까 하는데 메시를 안다고? 아줌마한테 메시를 아시는 건지 물어볼까요? 네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네 성남을 알리기 위해 제가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또 양동현 선수와 네, 나상우 선수가 왔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성남TV 구독하시나요? 어머 잠깐만 봐보세요. 지금 핸드폰 혹시 지금 아이고 지금 전 제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혹시 메시 아나요? 메시? 메시 아세요? 호날두 아세요? 어, 다 안다. 아, 다 아시는구나. 근데 메시 호날두는 알지만 이름만 알지. 아, 이런 데서는 사인 받으러 못 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남 FC 축구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좋아요. 네. 네. 아, 나상호 선수, 아, 양동현 선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성남 FC 완탑. 저희 좀 성남TV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성남FC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성남FC 할게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94년도 유니폼인가요? 아,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이 오시는데 94년도 유니폼인가요? 제가 놀래가지고 지금. 저희 성남FC 네, 스트라이커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사인 오나요? 유니폼이 너무 야.